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크립토 모닝 수프입니다. 자, 벌써 7월의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오늘 시장 시황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코인 360 분위기부터 볼게요. 비트코인이 짙은 녹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강세를 보이면서 코인 360에서 자, 점유율 확인해 보시면 49%까지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중 알트코인들,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정폭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이 상승폭이 적은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7거래일간 21% 상승이라는 자,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그런 지표도 나타나고 있네요. 이더리움도 오늘 비트코인만큼은 상승폭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요. 7거래일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간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 AMP 같은 경우는 70%, 테라는 40%가량 아주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요, 뭐 최근에 하락세 편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주간으로 140%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비트도 가볼게요. 비트코인 6% 상승하면서 4,369만 원선 기록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강세고요. 또 이더리움 클래식도 강세인데 오늘은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그래도 한 4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엑시인피니티 거래 대금 많고요. 오늘도 스트라이크가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분위기 좀 짚어봤고요. 주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ETF 승인은 시간 문제라며 올해 혹은 내년에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코인시어스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과 펀드가 지난 3주 연속 자금 유출을 겪었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 비트코인을 매입 혹은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 도입설을 부인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온체인 데이터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IMF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비트코인을 국가통화로 만드는 것은 보다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권장하기 힘든 지름길이라며 IMF가 경고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더 경영진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대 이상의 새로운 ATM이 설치됐으며 전 세계 디지털 자산 ATM 설치량은 70%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주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뭐 조금 더 내용 몇개 짚어볼게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다시 한번 넘기면서 자, 지금은 현재 3만 7천 달러죠. 어쨌든 4만 달러에 도전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0% 가까이 아까 보셨다시피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온체인 데이터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레터에서 이더 위크 온체인이라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글래스노드가요. 온체인 이 액티비티도 좀 같이 따라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온체인 액티비티가 베어리시, 조금 부진하다, 계속 조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좀 조용하면 가격을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가격은 시원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서를 부인했음에도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비트코인 연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보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사실 회사 입장이 아니라 회사 내부 소식통이 전한 것을 런던 CTAM이라는 곳에서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회사 쪽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김이 좀 빠졌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요. IMF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안에 대해서 경고를 내놨었는데 이게 좀 최근에 밝혀졌다고 해요. 뭐 이유를 보시면 이 전통 금융 제도권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유는 여러 물가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물가가 너무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산 자체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다. 뭐 여러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대 이유들을 나열을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두고 직접적으로 엘살바도르를 콕 집어서 너희 때문에 이걸 썼다라고 하진 않았다고 해요. 다만 어떤 나라가 비트코인을 국가의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때문에 난리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올라왔고 이게 이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위협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제되지 않은 한쪽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은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테더가 지금 리플만큼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테더의 대표 경영진들이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뉴욕의 이 법원이 지난 2월에 이미 이 테더가 1대1로 달러와 연관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손실을 숨겼다라고 했었고요. 비트파이닉스나 다른 이 테더의 자회사들이 어떤 혐의의 부인이나 이 수긍도 없이 그냥 벌금을 이만큼 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같은 경우 앞으로 또 어떤 역풍을 맞을지 이걸 지켜봐야겠는 게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저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크립토 ATM 설치가 2021년 70% 늘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고요. 또 숫자로 따져보면 만 개 정도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정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는 덥다고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하고 함께 듣고 싶은 소식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콘텐츠 만들도록 할게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